안녕하십니까. 저는 책 속에 펼쳐진 새로운 세상을 좋아하는 내 손 이동에 거주 중인 홍소연입니다. 제가 소개할 책은 이미랑 작가님의 조금 괴로운 당신에게 식물을 추천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작가가 식물을 키우면서 삶을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게 된 내용을 담은 에세이입니다. 식물을 소개하는 책이기도 하고 조금 일상에 지친 모두에게 위안을 건네는 책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기로 산책조차 마음껏 할 수 없는 시기에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식물을 키우는 즐거움과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계절 동안 식물과 함께하면서 성장하는 즐거움도 알게 되었고 기다릴 줄 아는 마음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코로나가 끝나서 자유롭게 어디론가 훌쩍 떠날 수 있게 된다면 작가가 이야기했던 전 세계의 모든 온실 찾아가기 프로젝트로 소개했던 온실과 식물원들을 꼭 찾아가 봐야겠다 하는 바람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녹색의 즐거움, 식물의 기쁨 모두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토마토를 심어 왔더라고요. 흙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과연 뭐가 나올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새싹이 나오고 하나뿐이 아니라 세 개까지 싹을 틔우더라고요. 지금도 키워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데 과연 이 토마토들이 얼마나 예쁜 색으로 열릴까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 각자의 속도로 자라나는 식물처럼 사람도 최선을 다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모두가 달릴 필요는 없어요. 자신에게 맞는 속도를 찾아 움직이거나 멈춰 있어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 부디 스스로의 속도에 안달하지 않고 평화로운 시간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또 다른 책은 박성우 작가님의 9살 마음사전, 9살 느낌사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느낌과 마음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다양한 예시와 함께 그리고 귀여운 사파와 함께 표현되어 있는 책입니다. 단순하게 보일 수도 있는 책이지만 천천히 읽다 보면 아, 내가 느끼는 감정을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었지?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책입니다.